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콩깍지 삼은 2021년 3월 7일 일요일 오후 12시 13분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이왕 자리를 마련했으니 잠시 계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며 대나무를 보다가 떠올랐는데요. 이 계절에는 대나무에서 풋풋한 봄의 대나무를 채취할 수 있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계절에 즐길 수 있는 DIY도 즐겨보세요. 네, 여러분 벌써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카니발 촬영한 지도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지금 충분하네. 열심히 쟤 뭐냐? 자, 나 좀 쓰레기 좀 주워주고. 나름 지형을 대대적인 공사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나무를 딴 데다 옮겨 심고 그러긴 했어요. 오, 잭슨. 너무. 그래. 잭슨이 포요라고 얘기해? 이야기하자. 얼마 전에 초이 양 집에 놀러 갔는데 옥수수차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고. 어쩌면 날 위해서 준비한 걸지도 모르겠어. 결국 끝까지 안 내왔지만 너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마리오 가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일단 리뷰를 원래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편집한다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로드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됐네요. 촬영 날짜도 늦어지고.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아, 근데 잠깐만. 너구리 쇼핑 이거 하루에 5개씩밖에 못 사지 않나? 일단은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언제까지 팔려나? 아, 하루에 5개. 스마트폰에? 오, 너굴 쇼핑. 스마트폰에 너굴 쇼핑 앱이 설치됐다. 언제 어디서나 쇼핑할 수 있어. 그건 참 편리한 기능이군요. 일단 날짜를 돌려가지고 물건을 일단 다 산 다음에 저는 다시 앞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을 사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러면 마리오 가구를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유용한 토관 아이템. 이거는 다이렉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배치해놓은 아이템 쪽으로 짜잔 하고서 볼 수 있게 되죠. 배치는 요거를 왜 이렇게 굳이 띄워놨냐. 제 스플래툰2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1월 달에 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슈퍼버섯 대 슈퍼스타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상호작용은 일단 버섯을 이렇게 A버튼 누르면 커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 처음 스테이지 시작하거나 그럴 때 버섯을 먹으면 작았던 마리오가 좀 평상시 크기로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네, 무튼 마리오 효과음이 들리고요. 슈퍼스타는 무적 상태일 때 부금이 들리네요.
네, A 버튼을 한번 누르고 부금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회전이 빨라졌던 게 느려지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요 파이어플러는 이걸 쏘면 나도 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A버튼 눌러보면 그냥 마리오가 파이어버섯 먹고 아 파이어버섯이래 파이어플라워 먹고 불 쏠 때 나는 효과음밖에 안 들리네요. 어? 잭슨 왜? 헐 아니야 가지마. 응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토관은 아까 보셨다시피 마을에 있는 토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을 설치하면은 아니다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세 개부터는 랜덤하게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 잭슨 왜 건드려. 그 다음에 요거는 딱히 상호작용하는 건 없고 그냥 그냥 길망용? 길망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요 버섯? 이 버섯 지형은 딱히 상호작용은 없답니다. 그리고 요 거북이 등껍질은 A버튼을 누르면 발로 찼을 때 저 거북이 등껍질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모션이 취해지고 다시 A버튼을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정말 신기했던 게 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면은 이렇게 먹어줬다가 다시 재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가구 옮길 때 A버튼이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배치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밖에다 배치를 한다면 그 위치를 좀 신경 써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보이긴 했지만 제가 지팡이 코디도 마리오 걸로 다 해놨어요. 자 A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마리오를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평상시 옷 바뀔 때 나는 소리랑 다른 소리가 나죠. 이것도 슈퍼마리오에서 나오는 효과음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루이지. 마리오랑 루이지랑 수염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치. 아마 노란 머리로 하면은 노란 머리에 파란 눈하면 완벽한 피치 공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저는 일단 녹두 캐릭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자꾸 X버튼 누르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오. 와리오는 확실하게 다르죠. 코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염 모양이라든가 네 이렇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이 쿵쿵도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향해서 걸어야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요 초록버섯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하나 더 늘어나는 버섯이거든요. 클릭을 해보면 생명이 하나 업될 때 나는 효과음이 들리면서 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무동숲은 무동숲에서는 효과음만 들릴 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떠있는 블록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일반 그 블록이랑 마찬가지로 딱히 상호작용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물음표 박스는 또 다르답니다.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코인을 먹을 수가 있어요. 코인을 먹었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함없다는 거. 그리고 요 내려오는 거는 마지막에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있는 요 깃발. 마리오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쿠파 깃발에서 마리오 깃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구경도 다 했으니 집 쪽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네요. 제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에? 그렇구만.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면? 오. 역시 랜덤으로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마리오 벽지와 마리오 벽지와 마리오 그 8비트? 그런 느낌의 바닥과 그리고 김수한무가 타고 다니는 이 구름과 그다음에 요시를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실 그 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카페트로 나와가지고 밖에 설치할 수 없어서 안에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가구 지금 리뷰를 다 했으니 좀 필요한 거더 사가지고 꾸밀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오, 이것은 운명인 것인가? 밖으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모든 마리오 가구를 전부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만큼 좀 구비를 해둘까 해요. 네, 이렇게 모여봐요 동물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